이게 강도가 경찰한테 전해서 나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 잡으려면요. 예, 예. 뒷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뭐, 뭐가 따로, 뭐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 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따로 싶은 게 뭐 있어요? 사주실 것 같아요. 사진왕, 계산왕. 어? 리원이. 우리 엄마는. 엄마가 계산왕이라는 거죠? 아니요, 사진왕이고요. 우리 아빠는 계산왕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거야. 왜 우리 엄마가 사진왕이냐면요. 우리 엄마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사진왕이고요. 우리 아빠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계산왕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아, 왜 이상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요. 제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 산지부터 하고요. 먹던 거 다시 내려놔 그러셨어요.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내려놔 그 사진부터 찍고. 네. 제가 맛집이랑 그러니까 미식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맛집이랑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저는 나름 정보 공유도 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배가 고픈 아이한테 잠깐만 이러고 사진을 막 찍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그렇죠. 아, 그거. 알았어. 이제 뭐 한 10장 찍을 거 5장만 찍을게. 아, 지금 찍겠다는 거구나.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맞춰주려고 딱 갖다 놓으면 찍어, 빨리 찍어. 이거 기다려요. 짜증은 나지만. 진짜 빨리 찍어야 돼요. 한 방에 딱 찍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뭐 막. 네. 여러 가구대 찍는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음식 찍고 같이 음식, 찍고. 주인분도 되게 싫어한대요, 그걸. 왜 음식을 빨리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다 식은 다음에 그걸 먹으니까 네. 그거 찍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주인분들도. 몇 분 안 걸려요. 그래? 리언장, 그럼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요. 분명히 저한테 돈 이제 없다 그랬는데요. 저번에 분유빵 가족 몇몇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요. 아빠가 미리 계산해 놓으셔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무렵이 되면 그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얼른 가서, 네, 얼른 가서 해버리고 아니면 몰래 가서 해버리고 약간 이러니까. 아빠가 서부 사나이더만 바로 쏴버리더라고요. 아. 원래 네. 공격수들이 그래요. 실수 아, 네. 완샷 완킬에 한 번에 넣어야 되거든요. 원래 저 그냥 스미스하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내냐 그러면. 아, 또 그렇구나. 와, 대박. 야.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그럼요. 아, 아빠께서 뭐 참으시더라고요. 탁 쏘더라고. 꼴찌 안 들어오죠. 완전 사건이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입력해놨죠. 자, 야호. 야호. 자유시간. 어, 언니야. 있잖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외식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외식을 가면요. 제가 게임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조금만 떠들면 아빠가 조용히 있으라고 게임을 시켜줘요. 그리고요, 맨날 아빠랑 엄마는요, 외식하면 생맥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 저번에 완전 대박 난 적도 있어요. 아빠가 생맥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게임 하나만 또 안 받아주면 안 돼? 이래서요, 아빠가요. 그래, 기분이다. 어? 게임 다 받아라 다. 이래서 저 게임 3개나 받았어요. 3개나 결제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는요 2차 3차까지 가서 저 게임 5시간이나 한 적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얘는 외식 가면은 요즘 애들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쟤는 안 그래요. 운이라 어디 갈까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빠 저기 껍데기 막창 먹어. 아빠 저기 양 대창 좋잖아. 양 아, 대창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잔 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유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이제 한 잔 하면은 기분 좀 풀어지니까 에이 그래 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다 가면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막 밥 안 먹고 뭐 떠들고 그러니까 게임기 하나 휴대폰 아빠. 주면은 게임하고 있고 아빠 나도 얘기하잖아 이런 거. 오 아빠 나 여기 깼어 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가족 간의 대화야. 게임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래. 어 잘했어 이러잖아 얘기.
그건 얘기가 아니지. 아, 아홉 살.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외식 나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그게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 같은 거보단 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방 공감 토크였습니다.